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서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씨가 또 푼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다세대 주택에서 현금을 훔친 건데 생활비가 없었다고 합니다. 김주영 기자입니다. 1970, 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 집을 연달아 털며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. 지난 1일 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또다시 절도를 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. 1층 다세대 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소액의 현금을 훔친 겁니다.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7일 조 씨를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.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조 씨는 1982년 처음 구속돼 15년간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종교인으로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. 저는 철저하게 저는 그 제 잘못을 언제나 시인하고 부인해 본 적도 없고 제 잘못에 대해서 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늘 이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합니다. 하지만 조 씨는 2001년 선교차 방문한 일본에서 절도죄로 체포되는가 하면 2013년과 2015년 등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빈집털이와 작물거래 같은 범죄로 붙잡혔습니다. 돈이 너무 아쉬워서 돈에 욕심나서 그 비성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. 올해 81살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경찰은 조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주영입니다.